자, 동시에. 오, 비슷하다. 오, 비슷하다. 허영만의 선배로서 후배에게 인생 상담소 오픈. 처음으로 이제 상담소를 오픈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오실 것 같은지 이 안주와 술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지금 손님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인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인 것 같네. 응? 그 세 사람이니까 뭐 이 중에 한두 분은 여자분일 거고 한 30대 초반인가? 손님 한번 모셔봅시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프로가 내일 출근 안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간격을 없애는데 사귀는데 간격을 없애는데 술이 굉장히 좋은 무기니까 저기 만들어 드릴게. 술, 세 분 다 술 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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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여자예요? 난 여자와 한 사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그랬습니다. 아, 자기소개부터 먼저. 네, 저는 어디 보고 여기 선생님 보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저는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예, 33살 김범태입니다. 저는 최근까지 영화 CG 일을 하다가 잘리고 지금 놀고 있는 김범태라고 합니다. 저는 시나리오 쓰고 있는 엄이랑이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네. 이 세 분이 한 번에 불리는 별명이 있대요. 별명이 있죠? 저희는 새 얼간이로 불리는 얼간이? 예, 엉뚱하고 남들 시선 잘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얼간이는 원래 좀 바보라는 그런 의미도 그런 것도 있었나? 같이 둘이 잘 맞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별로 흥분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일단 인성은 된 것 같다. 그래서 잠깐 좀 서먹서먹하니까 네. 원샷부터 하고. 아, 네. 원샷. 네. 원샷. 그 고민이 뭐예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내일 출근을 안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매일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야? 매일? 그렇죠. 아, 네. 매일 출근 안 하는 거. 꽤 오래됐습니다. 매일 좋아하는 일들을 좀 현실에 맞는지 그것들이 좀 나이가 들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재밌다고 해서 그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배우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배우이긴 하지만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고 저 작품은 몇 개나 했어요? 소소한 것들은 한 80여 작품을 했고 예? 네. 80여 개나 했어요? 예, 근데 다 잘 모릅니다. 네. 아, 엄희연 씨는 몇 편이나 썼어요? 아, 예, 저는 8년 전부터 좀 습작을 좀 해보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웹툰 원작으로 한 이제 영화 그 각색을 한번 했었습니다. 임동환 씨는 CG를 뭐 몇 작품이나 했어요? 아, 저요? 내 작품인가? 아니 웃을 일은 아니고 내 작품인데 그 저 CG는 작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아, 내 작품인가 하면 그럴 줄 낼 것 같습니다. 어, 그렇고 자신 있는 연기가 뭐죠? 자신 있는 연기 노래 잘 불러요? 또 이렇게 또 술 자리이고 하니까 연기를 또 보여드리면 좀 갑자기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성대모사를 한번 아, 성대. 좀 그 대신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지하게만 하고. 진지한 성대? 네, 그, 저기, 그 제가 이렇게 시상식에서, 예, 그걸 좀, 또, 이렇게, 예. 이게 한 번쯤, 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 이제, 유, 아인. 예, 예, 예. 딴, 따단, 따단. 되게 이런 자리에서, 아, 저 또 이러고 있네요. 저 아니면 누가 이래요? 에이, 다음 저기 이경영 선배님. 경영형. 선생님, 재밌으신가요? 아, 재밌어요. 한상국 계시길 미리 쫓았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 계시! 대강국!
누구 UIM 영화 한 두 개 봤는데 난 잘 모르겠고 그럼 마지막 이경영 선배님 이경영 씨는 아주 똑같네. 감사합니다. 성대무사를 한번 제가 뭐 한번 배워볼까요? 다시 아, 너는 오늘 왜 이렇게 맥주가 맛이 없어? 유해진 우리는 이 쑥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 저기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 면면이 연예인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지지는 저기 그 어디 그 애니메이션 그쪽 했었어요? 아닙니다. 영화 쪽 했었습니다. 아 영화 쪽 네, CG 영화 쪽 아, 되게 힘드는 건데 네. 아,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아, 네. 평소에는 무슨 술 마셔요? 저는 이렇게 소맥 좋아하고요. 저도 예. 네. 다 비슷합니다. 네. 아 이게 괜찮죠? 아니 성격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 호러 그림 아니야 호러? 공포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팀 버튼 감독을 좋아합니다. 팀 버튼. 네. 선생님이랑 동원 씨랑 같은 시간 내에 캐리커처 그리기. 아니 저 이 친구는 캐리커처를 그리는 실력이 아니야. 자신 있으시다는데.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어. 오, 진지. 한번 동시에. 자, 동시에. 오, 비슷하다. 오, 비슷하다. 제가 너무 얼빠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원래 그래. 아, 원래 그렇게 생겼어. 캐리커죠, 캐리커죠. 그 너구리 같은데요, 지금? 네, 일단 사인해갖고 줄게.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럼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랑 씨는 아, 네. 시나리오가 영화의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시나리오를 생각했어요? 어떤 영화를 보고, 근데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가 너무 멋있고, 이제 배우들도 너무 멋있지만, 아, 저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는 직업군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사운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촬영 감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그 막연한 생각으로 사실 영화과에 진학했던 거예요. 네. 구체적인 꿈을 좀 얘기해 줄까요? 일단 시상식에 저희 어머니가 좀 제가 그 선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더 나가서 이제 허영만 선생님처럼 한 분야에서 좀 성공한,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예, 그런 배우이자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게 사실 꿈이라서 뭐 되고 싶다기보다는 계속 그거 지금 방향을 계속 지금 잘 좀 헷갈리고 있어가지고 그걸 찾는 게 지금 사실 제 목표입니다. 지금. 저는 한 24? 새 되게 우발적으로 배트맨이 계속 꿈이 됐는데 그냥 재밌게 사는 거 그냥 조금 매 순간을 조금 재밌게 예, 조금 더 즐겁 조금더라도 즐겁게 조금더라도 재밌게 사는 거 근데 결국 예. 이제 그러려면은 네.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거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만족하는 네. 방법이라는 게 맞습니다 우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자기 만족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맞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도 마찬가지고 네. 배우도 마찬가지고 CG는 조금 다르지만 계속 무명으로 있다가 어느 날 하나 반짝하면서 확 튀는 거 있어요. 그 순간부터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늦게 오느냐 빨리 오느냐 그런 차이지.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야 이거 뭔지 저희 내일 출근 안에 프로가 아니고 뭐 이상한 프로 같다. 근데 뭐 이런 느낌 그쵸? 되게 좋아요. 그거 좋아요? 우리 프로 다 망가졌다 이제. 자 이제 얘기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캐릭터죠? 무슨 결제인가?
자, 김범태 씨. 네. 자, 엠동환 씨. 감사합니다. 자, 엠동환 씨. 아, 저기요? 네, 범태 씨 먼저. 김범태. 정상은 한 곳이지만 내 마음의 정상은 넓은 반... 뭐야? 반상? 반상, 반상. 반상, 아, 반상 같은 곳. 누구도 넘볼 수 없다면 나도 넘지 않으려. 내 그림의 완성은 시간이 걸리지만 난 이미 목표를 정했다. 나만의 세계를 완성하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나? 예. 시나리오는 영화의 시작이다. 내가 없으면 영화는 없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자, 이게 김범태 씨, 음이랑 씨. 그리고 아까 내가 봤어. 도원용이 제 정상인데. 완전히 내 그림 박인세일이다. 좋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제 고민이 뭔지 좀 기억이 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나름 그래도 제 인생 어떤 방향타가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오늘 같은 좀 컨셉을 원하고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래가 불투명한 타입이다 보니까 이제 먼저 길을 걸으셨던 이제 선배님으로서 한번 좀 뵙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행복했던 걸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앞에서 이렇게 또 술도 받고 저희 좋아하는 음식도 맛있게 먹어주시고 부르겠다 이런 덕담 한마디와 그런 캐리커처를 남겨주셔서 출연료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만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